이렇게 좀 대가 좀 튼실한 걸로 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필러로 하면은 너무나 많이 껍질이 벗겨지거든요. 살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칼 등으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잘 벗겨집니다. 우엉 두 대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엉이 수입이 많이 들어오거든요. 마트에 가서 사실 때 흙이 묻어 있는 거는 국산이고 흙이 없는 거는 수입입니다.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이들 어렸을 때 도시락 반찬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었는데,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우엉조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렇게 우엉을 이제 닦았습니다. 씻어가지고 오겠습니다. 우엉을 이렇게 손질을 하겠습니다. 너무 큰 것보다도 요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드시기 편하게.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하면은 칼질이 서투른 분은 손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눕히세요. 그래갖고 너무 가늘게 쓰면 식감이 좀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요 정도 이렇게. 우엉을 쓸면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거든요. 이렇게 물에다 담궈놓으면 괜찮습니다.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이렇게 우엉을 썰어서 맹물에다가 생수에다가 한 5분 정도 담가두세요. 그 다음에 여러 번 씻지 마시고 물을 버리시고 한 번만 씻어주세요. 왜냐하면 우엉에 영양 성분이 너무 많이 씻으면 빠져나가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 번만 씻습니다. 시간이 5분이 됐습니다. 그러면 요거를 한 번만 헹궈 오겠습니다. 들기름으로 한 2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, 우엉을 볶아주세요. 그러면은, 이렇게 들기름으로 우엉을 볶아주면은, 우엉의 아린 맛이 없어집니다. 저희 위층에서 청소기를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. 들기름으로 볶을 때 이렇게 저어주세요. 그렇지 않으면 타거든요. 불은 중불로 해주세요. 우엉이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변했을 때 여기에다가 물을 맥주컵으로 한 2컵 정도 부어주세요. 물 양은 생수병으로 500ml 정도 됩니다. 이렇게 넣고 간장, 양조간장입니다. 양조간장 한 4스푼인데 소주잔으로 한 반컵이면 됩니다. 이 정도 넣고 이제 뚜껑을 닫고 끓여줍니다.
이렇게 보글보글 끓일 때 뚜껑을 열고 좀 이렇게 저어주세요. 요즘에는 요리를 할 때 그 요리에 영양성분이 뭐뭐 있는가를 다 따지고 요리를 해 먹는데, 옛날에 저희가 젊었을 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맛있으니까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했던 요리입니다. 우엉이 치매에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.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. 물이 이 정도 다 없어졌을 때 여기다가 설탕, 흑설탕입니다. 한 스푼을 넣고요. 물엿 하나, 둘, 셋, 넷. 네 스푼을 넣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. 이렇게 저어주세요. 이때는 불을 조금 줄여주세요. 약불로 좀 줄여주세요. 그래서 은은하게 졸여주면 됩니다. 이 정도 됐을 때 청양고추, 홍고추하고 청고추를 두 개 넣어주세요. 깨소금을 한 두 스푼 정도 넉넉히 넣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삭하고 쫀득쫀득하니 삼순이 입맛에는 딱 맞습니다. 너무너무 맛있네요. 접시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아삭아삭하고 쫀득쫀득한 우엉 조림을 만들어 봤습니다.